보통 4살, 8살, 12살 해갖고 그 합의된 띠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저희 젊은이들도 그런 거를 보고 가야 됩니다. 요새는 뭐 연하하고 잘 산다며. 연하. 예? 연하는 결혼이 아닙니다. 요거 알아둬야 돼요. 결혼하는 게 아니고 데리고 사는 거예요. 연하 남자라는 것은, 예, 잘 생각을 해야 돼. 요거 지금 잘못 잡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연하들하고 결혼한 사람들, 요거는 무조건 헤어질 거를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 난주 내한테 뭐 계랄 던지고도 난주 계랄 거 한수해야 될 거야, 아마. 난주 헤어져보면 알지, 그때. 그러니까 요거는 연하는 데리고 사는 겁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은 왜 3대 7의 법칙을 지켜라고 하느냐 하면 여자는 남자한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한테 의지를 하며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성장을 더 해야 돼야지.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모시고 삽니까? 남자를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여자는 모시고 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적인 사람을 조금 포부가 더 강하고 뭔가 기상이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분을 따르고 이렇게 해서 같이 손발 맞춰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지. 그러면 내가 연하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좋아갖고 지금 살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말잘 들으니까 지금 머슴을 하나 두고 살라 그러는 겁니다. 이거 데리고 사는 거예요. 데리고. 요거는 잘 바르게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시간 지나면 내가 힘을 갖추고 나면 이게 긁어쳐요. 분명히 긁어칩니다. 이거는 여자가 조금 성장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남자가 아주 작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 지적이 낮아요. 여자가 지적을 갖춰 놓고 나면 그다음에 남자가 다 보여요, 이게. 요때 되면은 이제 아주 그 작은 짓하고 아주 못난 짓을 하는 이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에? 근데 고를 때가 오는 거죠. 요때 전부 다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요걸 좀 길게 데리고 갔다라 그럼 뛰는데도 굉장한 이게 그저 이게 소모전을 하면서 이렇게 그 뭔가 출혈을 하면서 뛰어야 됩니다. 안 뛰고는 네 인생을 절대 못 살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요런 것들이 있고 요걸 알아놓고 우리 4살 터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살 터울 이것도 아니면 8살 터울.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삼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합. 그렇게 그 띠를 우리가 줬죠. 사주를 줄때 띠를 줬는데 뭐 범띠 같으면 그 범띠하고 그 말띠하고 개띠하고 이렇게 삼합이 되는 거죠. 이러면 네 살, 네 살, 네살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가고 4년 터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합이 맞는 이제 수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4년 주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격들이라든지 뭔가 모순된 점을 서로가 이제 맞출 수 있는 이런 합이 되는 그러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서로가 보호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함수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런 자연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저마다 소질을 가져오고 저마다 성격과 저마다 이 줄이 있고 이런 마인드가 전부 다 이게 질량이 다 틀리게 태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갖고 서로가 보완될 수 있는 삶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골르는 게 이게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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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맞춰 가지고 터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런 것들이지. 꼭 4살이라야 좋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만일에 그렇게 해갖고 잘 만났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서로가 자극이 안 되고 서로가 위해준다라고 해갖고 그 사람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가 다른 띠가 만나도 서로가 이렇게 모순을 가지고 있는 데서 우리가 더 성장을 할수 있는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기초 공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살자.
아, 뭐 이런 데에서 있는 것이지. 그리고 앞으로에는 사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 이렇게 과거의 시대에 우리가 사주에 매이 갖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고, 여기 2012년이 끝납니다. 2013년도부터는 후천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사주풀이 가지고는 잣대가 안 맞게 돼가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1년 1년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나의 인성을 갖추어 가지고 세상을 주도해야 되고 세상에 무언가를 전부 다 바꾸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얘기죠. 내 인생을 내가 만든다 이 말입니다. 사주에 얽매여서 사는 시대가 끝나고 인본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자연이 주도하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를 풀어서 가는 데에 자연은 뒷받침해주는 이런 이제 사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들이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멋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우리가 사람들끼리 얻는 동참을 해갖고 바른 방법을 찾아서 나갈 때 신들은 뒤에서 협조해주는 이런 사회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기복하던 사회하고 기복하던 사회는 우리가 못난 시절, 힘이 없던 시절,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이럴 때는 기복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기복사회가 될 때는 신들이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식을 갖춘 사회고 이 지식이 만연하게 이제 이 꼽힌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못난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고 모질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홍익 인간들이라는 얘기죠. 요래 되면 신들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신들이 자중하고 밑에서 다 떠받쳐준다. 요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수행자들도 수행을 할 때는 못나니까, 못났으니까 무릎을 꿇고 아주 어려운 이 그늘에서 수행을 하지만 이때는 신들이 보살펴주면서 이끌어주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수행자가 수행을 다 하고 나를 갖추고 나면 신들이 내려앉아서 뒤를 받쳐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가 앞선다 이 말이죠. 수행자가 신들을 호령하고 이끌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갖춘 사람들, 갖춘 사람, 홍익 인간들은 갖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량을 다 갖추어서 홍익 인간이 되어버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도 매이지 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움직여야 되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사주는 전생에 있었던 모든 것을 정리해갖고 이 생에 살아나가야 될 기둥, 밑그림을 가져오는 것이지 밑그림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주는 우리 인생의 30%에 해당하는 것이지 우리 인생을 사주가 좌우지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니까 나이 터울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성격들에 따라가지고 여성들이 지금 나이가 작은 것보다 어떤 사람은 그 이렇게 친구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친구를 만날 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덜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나는 이게 남자를 뭐 한 10살 많아가지고는 아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아주 그냥 그 낮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이.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나이가 그 12살까지도 괜찮습니다. 더 많아도 돼. 오라버님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크게 내가 믿음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의지하면서 또 그분은 나를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힘이 돼주고 요렇게 가면 우리는 인생을 펼치려고 왔지. 그러니까 이 나이 같은 거는 관계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런 게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몇 살 터울이 뭐 최고의 터울이다. 몇 살 터울 그래 최고라고 해갖고 만나면 맨날 싸우고 헤어져야 되는 그런 꼴이 납니다. 서로가 보탬되고 도움되는 사람을 만나라. 요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의 이제 풍속도 바르게 잡아야 되고 이제 요는 우리가 시집을 가는 사람들은
이 집안에 가는 인음풍토는 상청을 이야기합니다. 상청. 상청은 집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집안에는 많은 사람을 거느려야 되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조가. 그런 것이고, 이 조금 이렇게 조금 내려와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 사회에 조금 이렇게 일을 하면서 같이 힘이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시집 가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거지. 그래서 서로가 뜻을 잘 모지렴을 같이 채워가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이런 게 되는 거고, 하청. 하청은 먹고 살고 힘들고 하니까 서로가 일을 분담해서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런 데는 그냥 아주 그냥 부지런하고, 또 아 놓고 싶으면 아 궁디가 펑펑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를 보고 그냥 이렇게, 이거는 지식인들은 이런 걸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정신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 이렇게 이제 그런 우리 그 결혼 풍토를 바르게 이제 잡아 나가는 우리. 그렇게 해야지 우리 지금 젊은이들한테 딱 맞게끔 돼가 있어갖고 그 말이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게 돼 있지. 옛날 방법으로 갖다 대면은 아주 전부 다 피해가지고 말은 듣는 척하고 뒤에서는 딴 생각하고 우리가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지 말고 서로가 도움될 수 있는 상대를 찾되, 서로가 말이 통하고 서로가 이념이 같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요래 이해를 하면 됩니다.